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지요. 여름이 다가올수록 태양의 고도가 높아져서 베란다 안으로 별이 들어오지 않지요. 해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요. 6월 말이 1년 중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지요. 6월 말 전으로 베란다에는 볕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5월을 넘어가면서 베란다는 볕이 그리워지지요. 이때는 베란다로 볕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6월은 아직 덥지는 않지만 과다간수를 하면 선인장들이 웃자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영상에 보시면 5월 중순인데도 창앞 화분의 한 개하고요. 딱 반 정도 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6월이 되면 이마저도 볕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8월이 되면서 볕이 들어오는 공간이 점점 넓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는 무더위에 열대야로 식물도 힘들고 사람도 숨쉬기 힘든 때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물주기는 잘해야 해요. 잘못하면 소중한 식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면서 여름철 물주기에 대해서 자세히 물주는 법을 알려드리고요. 그 뒤에서 여름철 물주기에 대해서 종합해서 자세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뒤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들은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물주기 도구인데요. 이렇게 작은 건 두 개 있는데요. 약을 줄 때 사용하고요. 식물을 파종했을 때 아주 어린 유묘의 물주기에 사용하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물주기 도구는 이 노란색이에요. 앞에 원래 노즐이 달려 있는데요. 제가 그 노즐을 빼버렸어요. 왜냐면 노즐이 있으면 너무 수압이 세요. 그래서 노즐을 빼면 이렇게 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파란 물통은요. 앞에 노즐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노즐을 조절하면 이렇게 스프레이로도 나오고요. 이렇게 가늘게도 나와요. 이 가는 노즐은 식물의 잎의 먼지를 털 때는 좋은데요. 화분의 흙이 패여서 전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저렇게 분사해서 물을 줄 때 하얀 물통을 가끔 사용합니다. 두 물통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이렇게 스프레이로 나오기도 하고요. 하나는 이렇게 수압이 세고요. 하나는 수압이 약한 대신 이렇게 물이 좀 많이씩 나와요. 참고가 되시라고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부터 식물 물주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팽팽히 부푼 태평화는 6월에는 물을 주지 않아도 되고요. 아니면 살짝 화분 주변으로 돌려서 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처럼 약간 수축되어 있는 태평화는 6월 초에 물을 줍니다. 이 능파도 보면 완전히 팽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팽팽하죠. 이런 경우는 6월에 물을 풍성히 주면 안 되고요. 7월에도 마찬가지로 능파와 뒤에 있는 페로는요. 살짝 숙여주는 정도로 줍니다. 저는 7월에 완전 단수를 하는 식물은 일부고요. 대부분 추여줍니다. 이렇게 수축되어 있는 아이들은 6월에 이 정도로 물을 줍니다. 6월 중순까지는 저렇게 줘도 되지만 그 이후에는 장마철이 있어서 물을 많이 주면 안 되고요. 그리고 7월에는 이렇게 살짝 분사시켜줘도 되고요. 아니면 화분 주변으로 돌려서 물을 주어도 됩니다. 그거는 식물 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마밀라리아 속도 이렇게 화분 주변으로 돌려서 줍니다. 마밀라리아 속은 웃자락이 자라는 종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요. 저는 5월에 관수를 마무리하고요. 6월부터 단수에 들어가는 종도 있어요. 그거는 어느 한 종을 다 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인장은 그 식물의 반응에 따라 단수를 하기도 하고 축여주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작은 소형종들은요, 이렇게 6월에 축여줍니다. 7월에도 저는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저렇게 축여줍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너무 물을 말리면 완전 바짝 말라서 7월에도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축여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은 흑황안들인데요. 한여름에는 웃자라기가 쉬워요. 그래서 작은 아이들은 이렇게 살짝 겉흙만 축여줘요. 6월 초중순에 물주기입니다. 그리고 7월하고 8월은 저는 흑황하는 물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저 뒤에 아주 커다란 녀석 있죠? 저 아이는 지금부터 단수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영상 뒤쪽에서 저 아이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살짝 돌려서 6월달에 물을 주고요. 그리고 페로들은 전 7월까지 이렇게 축여줘요. 이렇게.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축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가 두 번이라고 딱 말할 수 없는 게 식물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물을 좀 좋아하는 종들 있죠? 잘 웃자라지 않는 종들은 이렇게 충분히 6월에도 물을 줍니다. 웃자라는 종들은 저렇게 많이 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주고요. 식물 종에 따라 1번과 2번 물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7월에는 이렇게 한 바퀴 돌려줍니다. 그리고 8월에는 완전 단수예요. 8월에 물 주면 안 돼요, 선인장은. 그리고 이렇게 웃자락이 자란 애들은 겉만 축여주는데요. 영상이 잘렸나 봐요. 이렇게 살짝 축여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리고 앞에 레프티아의 경우는요, 지금 생장점이 완전 오므려져 있죠. 근데 저렇게 오므려져 있지 않는 경우는 저는 5월 말에 관수를 마무리하고요. 이렇게 하얀 선인장들은 원래는 저면으로 물을 줘야 하얀 부분이 지저분해지지 않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는 살짝 축여주는 걸로 물을 줍니다. 화분 바깥으로 물을 주셔야 되고요. 디스코는 저온다습과 고온다습에 모두 취약해요. 그래서 저는 6월 달에 충분히 안 주고 이렇게 줍니다. 제가 지금 물주기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는 베란다 기준이에요. 만약에 밖에서 키운다면 충분히 주셔도 돼요. 6월 초까지는요. 어린 유묘들을 물주기를 보여드릴게요. 공기가 잘 통하고 해가 잘 들고 그런 경우는요, 6월 초까지 이렇게 물을 주셔도 돼요. 그런데 일반 베란다라면요, 요만큼만 물을 주세요. 6월 초에는. 6월하고 7월까지는 이렇게 주세요. 유묘들은 너무 말리면 안 돼요. 그래서 7월에도 단수하지 않고 요 정도로 두 번째 물주기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8월에는 스프레이로 물을 줍니다. 살짝. 그리고 이거는 노지에서 키울 경우는 6월달에 이렇게 충분히 물을 줘요. 지금 보면 화분이 푹 젖어 있죠?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눌러서 그것도 두 번이나요. 그래서 이거 세 번째 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7월에는 요 정도로 물을 줍니다. 8월에도 밖에서 키우면 한번 정도는 저렇게 주셔도 돼요. 이렇게 스프레이 할 수도 있고요. 8월에는 지금부터는 물주기가 아니라 그냥 설명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렇게 팽팽한 태평화는 6월에 물을 주지 않고요. 7월에 축여줘도 돼요. 이 아이도 많이 팽팽하죠. 이런 경우는 6월에 축여주고 7월에 단수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 고룡아는 지금 생장점이 오목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5월 중순부터 8월까지 단수입니다. 완전 쫄쫄 굶길 거고요. 지금 영상 찍느라고 베란다에서 나왔어요. 팽팽한 아이도 마찬가지로요. 6월에는 저는 안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 주는 방법은 6월에 축여주고 7월에 단수가 아니라요. 6월에 축여주고 7월 단수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팽팽하니까 6월엔 그냥 놔두시고 물 주지 마시고요. 장마 지나서 축여주셔도 됩니다.
6월 초중순이라면 저는 이 정도면 물을 주지 않아요, 굳이. 그리고 7월에 축여줘요, 저는. 선인장 물주기가 공식처럼 6월엔 축여주고 7월, 8월 단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선인장의 상태에 따라 약간 물이 필요하면 6월에 축여주고 7월에 물을 안 주고요. 종에 따라서 물을 좋아하면 6, 7월 다 축여줄 수 있고요. 팽팽한 선인장은 6월에 물을 안 주고 7월에 축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8월은 단수입니다. 선인장은 건조한 곳에 자생하는 CAM 식물이에요. 낮에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밤에 기공을 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열대야가 있다면 밤에도 고온 다습한 기후 때문에 기공을 열어도 효과적으로 증산을 하거나 탄소 동화 작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밖으로 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체내에 계속 머물게 되면서 선인장이 약하게 돼요. 그러면서 체액이 묽어진 상태이다 보니까 세균 번식으로 죽거나 우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8월 단수를 하였는데도 선인장이 우짤하는 이유는요. 이미 그 전에 팽팽하게 물을 먹여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체액이 묽어져 있는 상태에서 선인장 체내의 수분만으로도 선인장이 성장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짤한다고 하는 거고요. 여름철 물주기를 종합해 보면요. 6월과 7월은 선인장의 몸통을 보고선요. 축여주거나 단수를 합니다. 그리고 8월은 완전 단수를 해야 돼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7월 중순 이후부터 8월까지입니다. 해마다 날씨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열대야 기간이 8월 중순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8월 말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단수 기간은 이때다라고 말할 순 없고요. 열대야가 끝날 때까지가 단수 기간이에요. 열대야가 끝나고 나서는 처음부터 물을 흠뻑 주는 것은 아니고요. 살짝 축여주기 시작해서 차츰차츰 간수량을 늘리는 겁니다. 처음 재배하시는 분은 여름 물주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선 여름은 단수를 기본으로 하세요. 선인장은 물을 적게 줘도 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과습으로 많이 여름에는 세균이 번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를 기본으로 하시고요. 나중에 차츰차츰 경험이 생기면서 7월에 축여줘도 되는 종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동안 물 관리를 잘해서 모두 식물들이 건강한 여름을 나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